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빙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마늘 스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마늘 스킨이 항균 작용을 많이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피부 탄력을 좋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요. 전에 한번 만들었는데 그때는 납작하게 썰어서 만들었는데 좀덜 우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져가지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다지면 또 너무 진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다져가지고 했습니다. 한통 정도 적은 거는 뭐 8개, 큰 거는 뭐 6, 7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평균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져가지고 병에다가 소독된 병에다가 저렇게 담아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수돗물을, 저 수돗물 있잖아요. 한 24시간 받아놨다가 24시간 이후에 저렇게 담아서 하면 되거든요. 부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두 번째 하는 거는 다른 거 첨가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봉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딱 세워 이제 실온에 두는데 한 4일 정도 이후에 4일 이후에 걸러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얼굴을 닦아내듯이 하면 되는데요. 저렇게 꽉 잠그는 안 되고 살짝 덜 닫으시 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내부로 씌어서 그 뭐지? 요지로 구멍을 뽕 뚫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숨구멍을 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일이면 쓸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건 두 번째인데, 요것도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수돗물이 아니고, 정제수예요. 정제수를 이제 한 200ml 정도 담고 거기다가 이제 소주도 한두 스푼 넣고 글리세린도 두 스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글리세린은 약국에서 팔아요. 글리세린도 넣고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그저 병으로 한병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주도 넣고 저렇게 거기다가 하니까 저게 소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4일 후에 쓰는 게 아니고 한 20일 후에 저게 지금 까만 게뜬게 있잖아요. 들깨 가루가 어떻게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걸러다가 들깨 가루도 피부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려가지고 이제 어차피 걸릴 거니까 그냥 놔뒀어요. 이해하세요? 저렇게 해갖고 하는데 마늘 크림도 만들면 너무 좋아요. 마늘 영양 크림. 그것도 제가 다음에 업로드 할 거예요. 편집하면. 그것도 이제 만들 건데, 이렇게 해서 내부로 씌우면 저렇게 구멍 뽕한 번만 뚫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고요. 탱탱해진대요. 그래서 한번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쉽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마늘이 싸잖아요. 피부 세포가 살아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피부의 탄력과 용기를 유지해주니까 너무 좋고 잔주름 기미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우니까 꼭 만들어서 써보세요. 이렇게 마늘 크림도 만들면 너무 좋아요. 다음에 제가 만들어서 선물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